안녕하세요. 선은 언니예요. 산업은행의 땡땡땡을 돌파보자 시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산업은행은 어떤 SNS를 사용 중일까?입니다. 며칠 전에 제게 산업은행의 SNS를 궁금해하는 카톡이 와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. 산업은행은 총 3가지의 SNS 플랫폼을 운영 중이에요. 페이스북, 네이버 블로그, 그리고 유튜브입니다. 페이스북을 먼저 소개하자면 총 6,803명의 팔로워가 있어요. 그리고 꽤 자주 카드뉴스 위주로 업로드가 진행돼요. 카드뉴스의 내용은 대부분 산업은행에 대한 소개글, 정보글, 뉴스 글이거나 일반인들도 유입될 수 있는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꽤 알찬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. 자,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총 이웃은 7,367명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블로그이기 때문에 기사 및 포스팅의 형식으로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요. 내용은 이벤트도 있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식과 이슈, 그리고 산업은행이 스타트업 도와주는 거 알고 있죠? 그래서 그런지 창업 지식도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알찬 정보가 가득하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유튜브. 총 구독자는 2.52천 명이 있고 산업은행에 대한 스냅 영상이나 뉴스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나 산업은행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산업은행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꽤 좋은 채널이겠죠? 산업은행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할게요. 시간 관계상 세 개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네요. 보너스로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. KDB 산업은행은 페이스북, 네이버 블로그, 그리고 유튜브 말고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 중이에요. 친구는 총 1,898명으로 대부분 카드뉴스 및 이미지로 구성된 금융지식, 금융 이슈, 산업은행 소개, 그리고 소식지가 담겨 있습니다. 우리가 평소 쉽고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SNS를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플랫폼인가요? 아쉽지만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산업은행의 고객센터가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은 막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끝!